안녕하세요. 이엔나 주이쌤 플루티스트 김주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은 플룻의 정석 1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호흡의 정석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호흡의 정석 뭐냐? 제가 원래는 1탄으로 하모닉스의 정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보다 제일 먼저 더 기초가 되는 호흡의 정석으로 먼저 호흡을 한번 터치해주고 그 다음 편으로 다음 주에 하모닉스의 정석으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호흡을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자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가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호흡이 어려워요. 호흡이 너무 불규칙적이에요. 너무 빠르거나 들쑥날쑥하거나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호흡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 그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악기를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확히 호흡을 사용하라 그럴 때는 나의 어느 부분, 몸의 어느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캐치가 안 된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 많은데요. 첫 단계부터 하나하나 차츰차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사실은 평상시에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고 최대한 많이 내쉬는 것.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몸속에 공기, 만약에 항아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물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공기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했을 때 들이마실 때 어디까지 내일 다 채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6을 세면서 최대한 세보도록 할게요. 시작! 끝! 네! 하나부터 6까지 셀 때 동안에 얼마나 많이 몸속에 공기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몸속에 어느 부분에 공기가 채워졌는지 여러분 느끼시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시작! 멈춰!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사실 윗배, 배를 많이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사용할 때 배에 힘을 줘! 이것도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틀리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배만을 사용하진 않아요. 호흡을 온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어디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 사이드와 뒤쪽 혹은 배꼽 아래쪽에 아랫배 쪽 네, 그 부분 사이드 옆 사이드 혹은 뒤쪽 엉덩이 뒤쪽 혹은 배꼽 아래쪽 아랫배 그쪽을 사용하셔서 이곳이 공기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근데 처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가슴으로 숨 쉬는 분들 많으시고 보통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복식 호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포인트를 주는 곳은 1번, 2번, 3번 이쪽 부분이 이 아래쪽 부분이 항아리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둥글고 넓게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숨을 들이마셔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엎드려 주셔요. 한번 이렇게 상체를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상태에서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 부풀어 오르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절로 이 부분 손을 얹으시고 해보시면 숨을 들이마실 때 저절로 나오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버텨주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냐? 숨을 들이마셨을 때 부풀어 오른 다음에 다시 숨을 내쉴 때 이 부풀어 온 부분을 계속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 버텨주는 힘. 사실 자연적으로 하자면 숨을 들이마실 때 커지고 다시 내보내면 줄어들고 숨을 들이마시면 다시 커지고 다시 내보내면 작아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것을 다시 줄어들지 않도록 바깥으로 밀어주는 거. 이 연습이 이 방법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 근육 이 부분을 저는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해보신다면 이 부분을 느껴주시고 6셀 동안 들이마셔주시고 그 다음에 3셀 동안 멈춰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뱉지도 않고 더 이상 들이마시지도 않고
딱 멈춘 다음에 셋을 셀 동안, 그 다음에 여섯을 쉴 동안 다시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내보내주시고, 근데 그럴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은 바깥으로 버텨주는 힘이 있잖아요. 바깥으로 내밀고 있는 힘. 이 부분, 특히 이 뒤쪽, 양 사이드 이쪽, 이 부분 바깥으로 내미는 힘. 그것을 가장 최대로 많이 힘을 얹어주셔서 바깥으로 내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셀 동안에 다 내보냈잖아요, 공기를. 그 다음에 3셀 동안에 또 버텨주시는 거. 가만히 아무것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6셀 동안에 다시 들이마시고. 이것을 한번 3번만 반복해 볼게요.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깥으로 숨을 내보낼 때 바깥으로 밀려고 하는 그 힘이, 버티려고 하는 힘이 여기에 같이 함께 하고 계신가요? 이 버티는 힘이 없으면 바람을 플룻을 불 때 내보내잖아요. 그때 이 버텨주고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바람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음정이 떨어집니다. 바람 속도가 느리면 느려질수록 음정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양이 몸 안에 꽉 채운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데, 처음에는 바람 속도가 빨리 내보낼 수 있겠죠. 그거 쉬우니까요. 근데 바람 양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같은 속도를 유지해 주려면, 그 이꼬를 음정이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바로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 이 근육, 이것을 버텨주는 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버텨주고 있다면 속도가, 바람 속도가 내려가지 않고 음정도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쉬운 방법, 조금 더 이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살짝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 끝부분에만, 이 뒤에까지 다 걸터앉지 마시고, 끝부분 살짝만 엉덩이만 걸쳐앉으시고, 이 뒷부분 아까 상체를 숙였을 때 느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느끼려고 손을 얹어주시고 같이 해보실게요. 6363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내보내고, 시작. 어떠신가요? 이 부분이 바깥으로 바람을 내실 때, 특히 바깥으로 내밀고 있는 힘이 이쪽에 많이 갖고 계신가요? 이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바람을 내보내고 음정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정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긴 음들을 이쁘게 멜로디를 부를 수 있는가, 바로 이 호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앉아있을 때 말고 서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상체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하체 쪽으로 힘을 더 많이 가중을 시켜주는 거. 항아리라고 생각했을 때 위에는 얇고 아래 이렇게 쭉 크잖아요. 아니면 이런 항아리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호리병처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많아야 위에 상체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악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음악적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체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모든 힘을 아래쪽으로 분산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윗배를 얘기하지 않느냐면요, 윗배 힘을 주면
이 가슴 이쪽 부분도 같이 힘이 들어가요. 여기 입을 주는 순간 여기도 같이 들어가면서 목도 같이 들어가면서 불 때, 악기 불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하실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도 같이 힘이 들어간다. 여기도 힘이 같이 들어간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이 시작점을 아래 힘으로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랫배와 옆구리 그리고 뒤쪽을 힘을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윗배는 저절로 사실은 되는데요. 아예 힘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윗배에 억지로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윗배에 들어갔다면 그것을 아래쪽으로 분산시켜주시고 상체에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습할 때 살짝 무릎을 어느 정도 기마사지 굽혀주시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지 말고 살짝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둥글게 되겠죠. 옆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되면 둥글게 된 상태에서 숨을 더 많이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버텨줄 때 둥글게 해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이 무리가 전혀 되지 않도록 몸에 그렇게 해서 밖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옆으로 밀어주고 뒤로 밀어주고 그래서 살짝 무릎이 굽혀져 있으니까 허벅지에도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모든 무게중심과 힘이 하체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닻을 배에서 바닥 깊숙이 완전히 내리는 것처럼 이 땅 밑에 지하 몇 킬로미터 이렇게 확 박혀있는 것처럼 내 모든 무게중심을 아래로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손을 잡아주시고 6번, 6개 쉴 동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6번 다시 다 내보낼 때 바깥으로 밀어주고 또 3번 멈춰주고 또 다시 들이마시고 이것을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주시면 여기에 힘 받쳐주는 것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악보를 읽을 때 이 힘에 몸에 호흡이 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는 거고 눈으로 악보 읽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저절로 몸이 호흡을 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 연습을 몇 번 반복해 주시는 게 매일매일 조금씩 해주시면은 아예 또 입력이 될 수 있겠죠.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 주시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자, 이 연습을 호흡이 어느 정도 됐다 이 연습이 몸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도움이 됐다 한 10번 이상씩 연습을 했다 그 다음에 연습을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악기를 들고 저음솔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 의미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받쳐 뒤를 밀어주면서 받쳐주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근육을 조금 더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부분이 우리 힘을 아까 바깥으로 계속 밀었던 그 부분이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깥으로 확 밀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실 플룻을 불 때 호흡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항상 바깥으로 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 상태에서 조금씩만 더 미는 거예요. 아예 밀어올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만 더 미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내가 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템포를 조금 빨리 하면 돼요. 되고 있나요? 너무 많이 움직이신가요? 그러면 템포를 조금 더 빨리. 어떤 식으로 되냐면 중간중간에 음과 음 사이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게 뭔가 연결되면서 확실하게 확확확확확확확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 밀어주는 힘이 아니고 뭔가 밀었다가 너무 많이 빠졌다가 밀었다가 많이 빠졌다가 이거예요. 그거 아니고 계속 밀어주고 바깥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면 여러분
호흡이 몸 안에서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소리 풀 때 이 부분을 연습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연습해 주신다면요. 음정에 있어서 정말 많이 안정이 되셨을 거예요. 멜로디를 쭉 불다가 마지막에만 계속 떨어진다 이러면은 끝까지 밀어주고 있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 방향이 너무 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람 방향 때문에 음정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바람 방향은 다음 편에 하모닉스 할 때 제가 한 번 더 짚어서 더 정확히 해줄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베이스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은 이 호흡이거든요. 아무리 바람 방향을 위로 보낸다고 해도 호흡이 받쳐주지 않아서 바람 속도가 떨어지면 음정 어차피 떨어집니다. 아무리 올려도. 그러니까 바람 속도를 위해서, 음정을 위해서, 음정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호흡을 받쳐주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편에 하모니스 할 때 또 함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룻의 정석 2탄 하모닉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부제로 옆에 같이 쓴 게 이제 소리가 갑자기 안 난다, 왜 안 날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다루려고 적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보내는 바람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람 방향이 그 음에 맞지 않는 바람 방향으로 보낸다면 그때 소리가 갑자기 안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음마다 바람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체크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습이 하모닉스 연습인 거예요. 하모닉스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옆에 우리 리클랑 운영자님께서 그림을 하나 띄워 주실 텐데요. 이거는 바바라 키슬러 저희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저음 도를 가지고 도를 잡고서 그 위에 배음들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 시작한다. 그래서 도를 잡고 불면 처음에 옥타브 도, 그 다음에 그 위로 퀸트, 그 다음에 크바르트, 그 다음에 테아트, 그리고 작은 테아트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이 이런 식으로 배음을 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도 샵을 누르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도 샵이 나겠고, 그 다음에 옥타브 도 샵, 그 다음에 솔 샵, 그 다음에 도 샵, 그 다음에 파가 되겠죠. 미샵이니까. 그 다음에 솔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 음의 간격으로 이렇게 배음을 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연습을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예요. 음마다 바람 방향이 다르니까 그 음에 맞는 바람 방향이 어딘지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저음 도. 아, 그리고 이 연습을 할 때는 무조건 피아노로 연습하셔야 해요. 왜냐면 피아노는 바람 입술 구멍이 작죠. 근데 포르테는 입술 구멍이 크죠. 입술 구멍이 큰 상태에서 바람을 내보낸다면 바람 방향이 각도가 굉장히 많은 각도를 한꺼번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음에 필요한, 딱 필요한 그 각도가 어딘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바람 양의 각도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포르테를 불 때는. 근데 피아노를 불면 이 구멍이 작아지면서 바람 각도가 좁아지면서 정말 필요한 곳으로만 보낼 수 있게 그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음, 저음을 누르고 중음, 고음 점점 올라갈 때 이 바람 구멍이 진짜 작아가지고 딱 필요한 그 부분으로만 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연습이에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끝났고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저음 도를 잡고 이 옥타브만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바람 방향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는 거 중요해요. 이게 괜찮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다음 음이 난다. 그러면 그 다음 배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세세하게 아랫입술이 바람 방향 각도를 바꿔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해요. 저도 고음솔까지 올라갈 때 소리가 한 번에 딱 처음에 나지 않았죠, 방금. 그거는 저의 아랫입술이 딱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서 발견한 건데요. 이 윗입술이 바람 방향을 잡아주는 거, 이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저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상대적으로 살짝 약해요. 그래서 오른쪽 윗입술, 이 위쪽이 바람 방향이, 근육이 뒤로 당겨주는 힘이 왼쪽보다 적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뒤로 당겨주고 있거든요. 이 광대도 사용해서 살짝 위로 당겨주는 힘. 그래서 살짝 바람 방향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약간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윗입술뿐만 아니고 아랫입술도 마찬가지로 그 바람 방향 따라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더라고요. 얘는 그냥 위아래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바람 방향도 이 위에 근육과 같이 함께 바람 방향을 잡아주는 거, 아랫입술도 함께.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이 아랫입술의 안쪽에 부드러운 피부가 바깥으로 나오는과 동시에 윗입술이 바람 방향을 막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얘가 위로 당겨주면서 같이 바람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모닉스 연습은 이게 답니다. 지금 방금 한 게 이제 저음도를 잡았을 때 방금 한 것 같이 중음도, 솔, 고음도, 미, 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미, 솔 이 음들에 대한 바람 방향은 저음도로 연습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배음에 맞춰서 만약에 파를 고음 파를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도, 샵을 잡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옥타브, 퀸트, 쿼트, 그 다음에 테아츠 막 이런 식으로 도샵을 잡고 이 파, 고음 파를 향해 가는 이 바람 방향, 이게 도샵을 잡고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잡는 운지와는 상관없이 음정을 이 바람 방향으로 정해주는 거죠. 이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악기를 불 때, 곡을 연주할 때 갑자기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 거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느낌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내 아랫입술이 원래 가는 바람 방향으로 잘 잡아지고 있는지, 윗입술이 바람 가는 방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볼과 이 광대가 양옆으로 잘 당겨줘서 입술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잘 도와주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부터 시, 저음시가 있으시다면 저음시도 연습해줘도 괜찮고요.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전 솔샵까지 연습을 해요. 그러면 고음 솔샵까지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라부터는 배음이 그렇게 플룻 악기에 있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솔샵까지만 하모니스로 연습을 해줘도 사실 거의 모든 음을 할 수가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음 도를 잡고 고음 솔을 불었잖아요. 그리고 저음 솔을 잡고 또 고음 솔을 불 수가 있어요. 피치는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키를 닿는 게 훨씬 더 많아지니까 저음도를 잡았을 땐 살짝 더 피치는 떨어지지만 같은 솔 음을 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같은 솔 바람 방향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피아노로 연습할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이쁜 아름다운 소프트한 그런 피아노 연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바람 방향이 정확하니까 레가토 불 때도 훨씬 더 쉬워질 거고요. 네, 하모닉스 연습할 때 사실 그 연습 하나로 인해서 연결 돼가지고 되게 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연습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모닉스 연습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룻의 정석 2탄 하모닉스의 정석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닉스 연습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1번 다시
입술에 힘주지 않기. 이 빨간 부분 입술에 힘주지 않기. 2번, 입 꼬리에도 힘주지 않기. 왜냐면 볼이 뒤로 당겨져야 되거든요. 입술 꼬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볼 근육이 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면서 연습 함께 해보도록 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엔나 주희쌤, 플루티스트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자세의 정석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플루시 자꾸 흔들리시는 분들, 이 플루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자세를 취했을 때 안정이 되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뭔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 먼저 자세를 위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보면대가 앞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자세가 일단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세를 풀로 잡는 자세를 취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야 돼요. 앞에 보면대가 있고 나의 몸이 오른발이 뒤로 가고 어깨도 살짝 뒤로 가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플루트를 불때 이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음악적으로 표현을 할때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사용하면서 표현을 할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자세를 얘기할 때 항상 주는 포인트 1, 2, 3번이 있어요. 어디냐면 1번, 2번, 여기, 그리고 3번, 여기. 이건 뭐냐면요. 플롯이 흔들릴 때왜 흔들릴까를 생각해 보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 부분이 1, 2, 3번으로 제가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을 항상 얘기하는 부분, 바시스예요. 이 1번이 흔들리면 플롯을 잡을 때 2번, 3번과 상관없이 1번이 흔들리면 플롯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턴깅을 할 때마다 흔들리는 분들, 그분들은 다이 부분, 이 바시스가 근육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자체적으로 근육이 생겨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은 플롯을 볼때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말할 때나 생활을 할때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 자체적으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조금 해줘야 해요. 따로 훈련을 어떻게 시켜줘야 하냐면, 이렇게 아랫니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 플롯 닿는 부분이 어딘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나의 근육이 어느 부분인지, 내 느낌을, 그리고 내 근육을 어딘지 확인을 시켜주고, 이 부분이 느낌이 온다. 이로 긁었을 때 어느 부분인지 느낌이 온다. 싶으면 그 부분을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생기는지 근육이 잡히는지 느껴주세요. 그러면 얘 긁은 그 다음에는 긁지 않아도 아랫니 닿는 부분. 저는 딱이 부분에 플롯을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플롯이 하밍스 할때 플롯 자체를 입술 위에다 이렇게 얹으면 바람 방향을 이렇게 아랫입술이 결정해줘야 되는데 플롯이 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 바람 방향을 잡아주는 거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아랫입술 아래쪽에 저는 플롯을 두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 플롯 두는 부분에 자체적으로 근육이 있는지 그 부분, 딱그 부분에 근육이 있는지 새끼손가락으로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주시면 이거 자체적으로 얼마나 근육이 있는지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완전 많이 흔들리죠. 플롯 뿔때이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얇게 자체적으로 근육이 잡힌 상태에서 이걸 흔들려요. 야, 볼이 귀 뒤쪽으로 당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당겨주지 않으면 여기 이쪽 근육이 얇게 되지 않겠죠. 아랫니와 이렇게 맞닿지 않겠죠. 그래서 이볼 근육을 귀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여기 자체적으로 얇을 수 있도록. 이 펑션은 이 윗부분과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고 이렇게 얇아지는 것은 이 양옆에 볼 근육이 하는 일이에요. 이 꼬리가 좌뻐그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릴렉스 해주시고 볼 근육이 뒤로 잡아주는. 이 상황, 이 근육 위에다가 플롯을 얹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미끄러지는 거 이외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날 때도 플롯 자체를 이 입술 아래쪽, 이 바시스에다가 너무 꽉 눌러서 불지 않으면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약간 띄우는 느낌. 이렇게 받치고 있지만 이 입술 아래쪽에 플롯을 얹고 있지만 이거 자체적으로 너무 세게 적방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얹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땀이 너무 많이 났을 때 그렇게 많이 미끄러지지는 않아요. 그 다음 2번, 여기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항상 플롯 보시는 분들이 아파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아픈 이유가 너무 세게 쥐려고 하는 느낌이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서 위로 받친다는 느낌보다는 앞에서 뒤로 받쳐주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이 왼손이 앞에서 뒤로 간다면 뒤에서 뭔가 또 받쳐주는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서는 1번, 5번 손가락이 뒤에서 앞으로 받쳐주는 느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전혀 아래로도 떨어지지 않게끔 아래서 위로 받쳐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래서 위로 받쳐준다고 생각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서 위,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서 위 이러면 플롯이 자꾸 이렇게 안으로 말라지거나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왼손은 앞에서 뒤로, 오른손은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게 잡아주시면요 돌아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 헤드가 흔들리는 것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자세의 정석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 1, 2, 3번 포인트와 보면대와 나 사이를 어떤 간격을 주어서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악기를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 이 키들이 정면으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악기한테 좋아요. 왜냐면 이 따뜻한 바람이 들어갔을 때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안에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흘러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악기 자체가 이 키 방향이 좀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구멍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이 작은 부분.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보이게 돼요. 다른 키들보다 얘네들만 항상 물이 보이니까 얘네들 키만 부식이 금방 빨리 되겠죠. 혹은 반대로 키들이 하늘 향한 게 아니고 앞쪽을 향해 있다. 그런 상황에는 이 키가 이 부분의 키에 물이 또 많이 고이겠죠. 다른 키들보다 이 키에 많이 고이면 이 키만 금방 부식이 돼서 빨리 갈아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 정면 위에 있는 키들이 정면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악기한테 좋아요. 오늘 자세의 정석 이렇게 해봤는데요. 하시다 보면은 몸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거나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손가락의 테크닉, 손가락 테크닉의 정석으로는 다음 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것 중에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비엔나 주희쌤 플루티스트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플루트의 정석 제 4탄 손가락 테크닉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오늘 하기 전에 3탄 자세의 정석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손가락의 테크닉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테크닉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이 왼손과 오른손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자세의 정석에 그것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관절 사용에 대해서 체크해 드릴게요. 뇌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손끝으로 가서 여기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를 때 나는 명령을 내렸지만 손가락이 어쩔 때는 느리게 누르고 어쩔 때는 빠르게 누르고 손가락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명령을 했을 때 손끝까지 전달이 되는데 어떤 손가락은 관절을 여기도 사용하고 어떤 손가락은 여기만 사용하고 어떤 손가락은 여기만 사용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누른다고 생각하지만 손가락에 있어서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느리게 되는 손가락들이 간혹 가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 똑같이 느리게 누른다, 모든 열 손가락에.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손가락마다 너무 다 다르게 누른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누른다고 생각했지만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플룻이라는 악기가 동시에 완전 같은 타이밍에 여러 손가락을 한꺼번에 눌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손가락이 한꺼번에 눌러야 되는 타이밍에 살짝 늦는다, 혹은 너무 살짝 빠르다, 이러면 부드러운 레가토를 불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할 때는 관절이, 저는 이딱이 부분, 주먹에 있는 이 관절, 이 부분 한 관절만 사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모든 손가락이 내가 키를 누른다고 내 뇌에서 명령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딱 관절 한 군데만 사용해서 이렇게 동시에 누를 수 있도록, 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관절을 무조건 한 군데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나는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기 구멍을 막는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악기 구멍에 있어서 내가 손끝의 느낌을 최대한 예민하게 해서 키를 누를 때 구멍에 있어서 왼쪽에 치우쳐서 누르는지, 오른쪽에 치우쳐서 누르는지, 앞쪽으로 누르는지, 뒤쪽으로 누르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손끝으로 내가 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살짝 누워서 손끝보다는 살짝 아래쪽에 누르고 있는지, 다 아무데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누르는 곳으로 내가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키 속에 있는 패드에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많이 누르는 곳은 그 안에 패드가 살짝 얇아지겠죠. 눌리지 않는 곳에 비해서. 근데 이쪽 항상 누르다가 다른 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그 얇아진 패드가 있기 때문에 키가 한꺼번에 눌릴 때그 속은 얇아졌기 때문에 그쪽이 열리게 되겠죠. 다른 곳은 닫혔으나 여긴 두꺼우니까 닫혔지만 얇아진 곳에서는 구멍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르는 곳으로만 이렇게 눌러줘야 해요. 저의 경우에는 이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은 굉장히 세워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은 살짝 누워요. 그렇지만 항상 누르는 곳에 누르기 때문에 악기를 많이 불고 딱 보면 여기 동그랗게 표시가 나요. 항상 똑같은 부분으로 누르니까. 악기에 구멍이 있지 않은 오픈키가 아닌 플룻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손끝에 느낌이 구멍이 있을 때 조금 더 느끼기 편하지만 구멍이 없더라도 항상 누르는 곳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해요. 안에 있는 패드를 위해서. 왼손 엄지손가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굽혀서 하고 어떤 사람은 펴서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던 대로 누르시는 게 패드에, 악기에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연습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라이샤 매일 연습곡이 있어요. 그 중에 7번 중에 2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곳으로 F 메이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을 키 위에 올려놓고 뗄때 너무 많이 떼지 않도록 이것을 천천히 천천히 항상 이키 위에 손가락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손가락 자체가 키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누른 다음에 뗄 때도 이렇게까지 떼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자체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연습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1번과 말했던 거랑 동일하기도 해요. 어떤 손가락은 너무 많이 떠지고 어떤 손가락은 조금만 떠지면 이 움직이는 크기가, 이동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원할 때이 손가락은 빨리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 손가락은 적게 움직이니까 어떤 손가락은 일찍 닫을 수도 있고 어떤 손가락은 늦게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손가락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키 위에서 있을 수 있도록 라이샤 2번, 그 제일 쉬운 F 메이저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연습을 해주시면서 아까 1번, 2번 다 동일하게 연습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손끝의 느낌을 예민하게 할수 있고 손가락 자체도 크게 떨어지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손끝의 느낌이 항상 누르는 곳으로 누르고 있나요? 그리고 손가락 자체도 키에서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연습이 가능했나요? 이게 조금 편해지면 조금 빠르게 연습해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레가토 연습도 동일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빠르게 연습하더라도 손가락은 항상 이키 주변에 머무는 것을 목적으로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곡 연습을 하거나 손가락이 굉장히 빠른 부분을 연습할 때 저절로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키를 제대로 누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1, 2, 3번이 다 연습이 됐다, 가능해졌다. 그러면 사실 적응량의 연습으로 최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파사지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눌리는지 정확해지면 사실 연습을 그렇게 몇번안 해도 빨리 정확하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 짧은 시간을 연습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을 금방 연습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이 1, 2, 3번을 다 해보시면 그 다음에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호흡 연습한 거 있죠? 그것도 호흡 연습 따로 연습해 주시면서 플룻을 부는 동시에 호흡과 함께 갈수 있도록 해주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호흡 연습을 조금 더 며칠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모닉스 연습. 하모닉스 연습할 때는 이입 주변의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근육이 잡히지 않고 내가 어느 근육을 사용하는지 한 번에 잘 캐치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모닉스 연습하는 시간. 내가 얼마나 입술을 뒤집고 있는지, 내가 윗입술 근육, 위쪽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일단 알아채는 시간이 필요하고, 안 다음에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연습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세 할 때는 이 바시스, 이 입술, 아랫입술 아래쪽에 바시스 부분에 근육 잡히는 시간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바시스 근육을 시간을 가지시고 연습해 주시면은 근육마다 사실 트레이닝 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바시스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꼭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여름방학 내내, 3개월 내내 붙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많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 근육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플롯의 정석은 소리의 정석입니다. 소리를 어떻게 울리면 튼튼하고 탄탄하고 풍성한 소리를 낼수 있는지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비엔나 주희쌤, 플루티스트 김주희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플룻의 정석, 제 5번, 소리의 정석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플룻 소리 색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풍성한 소리, 탄탄한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플룻의 소리에 대해서는 사실 각자의 취향이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소리 색깔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 하는 동안에 마음에 드는 소리 색깔이 있으면 그 연습 방법대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그 소리 색이 본인의 것이 될 거예요. 플룻의 소리를 만들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입 안의 공간과 그리고 혀의 위치예요. 내가 텅깅을 하고 난 다음에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래요. 텅깅을 하고 난 다음에 혀의 위치가 혀 앞부분이 위에 떨어져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혀 중간 부분 뒷부분이 위로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혹은 아래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혀를 텅깅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아래에 입 안의 공간에서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바람이 요 몫서부터
바람이 나갈 때 이 바람 통로를 혀가 중간에 막지 않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혀의 위치는 무조건 입안 공간의 아래쪽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안의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체크를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입 안에 보컬, 발음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뭐냐? 일단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죠.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아, 에, 이, 오, 우가 다 혀의 위치가 살짝씩 다르고 입안의 공간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입안의 공간에 따라서 소리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 에. 제가 한꺼번에 다 이어서 한번 불어볼게요. 어떠신가요? 소리가 이렇게 변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소리 색깔이 뭔가 이 발음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 입안의 공간이 좀 넓고 그 다음에 발음이 에에서 오, 우, 요, 바 이런 발음의 상황에서 혀의 위치는 아래쪽으로 많이 아래쪽으로 붙었을 때 입안의 공간이 제일 둥그렇고 커져요. 그럴 때 제일 튼튼한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아까 했던 것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소리죠. 소리의 색이 구분되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특별히 핸드폰으로만 마이크 안 하고 마이크를 따로 써서 하는데요. 소리 색을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취향은 방금처럼 소리 냈던 그 튼튼한 소리, 탄탄한 소리, 풍성한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곡을 연주하면서 플루트 소리 색은 사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주할 때는 이런 소리, 저 부분을 연주할 때 저런 소리, 이음에서 저음 넘어갈 때는 또 다른 소리, 이 혀의 위치와 입 안의 공간을 움직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베르 콘체르토 1악장에서 중간에 잠깐 서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아, 숨을 많이 모셨네요, 전에. 한 번만 다시 불어볼게요. 이번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소리 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그 소리 색 변할 때마다 이 입안의 공간과 혀의 위치를 바꾸거든요. 한번 예민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나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긴 음을 끌 때 디크레션도 되는 부분 그리고 크레션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입안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 색깔이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가 풍성해졌다가 간혹 좀 약하게도 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 색을 사용하면서 이 라인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이 없다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네, 소리 색을 이렇게 변화를 좀 많이 주면서 음악적으로 좀 줬다 뺐다 막 이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 색깔로 인해서 음악의 색깔을 조금 더 입혀주는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초보자에서 어느 정도 중급자의 플루트 연주자로 넘어갈 때 이런 것을 사용할 줄 안다면 훨씬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와 빠져든다 매력적이야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소리의 정석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 색깔이 아, 에, 이, 오, 우 혹은 에, 으, 으 이런 것을 다 입안에 보컬을 변형시켜주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체크해보면서 마음에 드는 소리색을 발견한다면 그 방향 그대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이 플루트로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입안 공간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연습해주시면 곡을 연습할 때 훨씬 더 재밌게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연습하시면서 조금 더 재밌게 플룻을 불면서 더 즐겁게 그렇게 연습하시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하세요. 비엔남 주이쌤 플루티스트 김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플룻의 정석 제6탄 텅깅의 정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텅깅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옛날 플룻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중세시대 때부터 사용했던 트랜스버스 플룻이라는 게 있고요. 독일어는 트라버스 플루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로로 부는 플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트라버스 플루트는 나무 위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뚫려 있고 구멍만 숭숭숭숭 가져 있어요. 그림.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소리 색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다이나믹을 크게 하거나 이런 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음정도 고르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텅킹은 조금 더 다양했습니다. 왜냐면은 음악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다이나믹이나 소리 색을 잘 변형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변형해줘야 음악을 들을 때 좀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텅킹으로는 이태리어로나 스페인어의 음절을 사용했는데요. 떼릴리 여기 약보를 보시면 T-E-R-E-L-E 띠리리리리띠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정확한 발음을 듣기 위해서 한번 네이버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리리리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트라버스 플루트를 불 때 이런 좀 강하고 다양한 텅깅을 사용하면서 음악적 표현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위에 보시면 악보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두 개씩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티큘레이션을 이런 그룹으로 표현해 준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더블 텅깅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음줄 같은 것도 악보에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시작하고 끝나는 아티큘레이션을 이런 여러 가지 텅깅으로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17세기가 지나고 18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불어 음절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악보를 보시면 T-U-R-U 이렇게 돼 있죠? 불어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뚜루루루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요. 텅깅의 단조로움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음표, 8분 음표라도 음의 길이를 그룹에 따라서 짧고 길게 바리에이션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악보를 또 보자면요. 1707년 호테테아레가 작곡한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같은 4분 음표라도 뚜루뚜루 위에 보시면 L로 써져 있는 건 랑 긴 거고 K는 쿼츠 그래서 짧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뚜라도 어떤 건 길고 또 어떤 건 짧게 되게 있죠. 그러면은 이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악보를 보시면 1715년에 슈카르트라는 작곡자가 그린 건데요. 제일 먼저 띠리 T-I-R-I 이 기호를 사용했다고 해요. 띠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이런 식으로 띠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띠리띠리로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1752년 우리가 잘 아는 퀀츠 있죠? 이 사람도 띠리띠리로 악보를 이렇게 작곡하게 됩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18세기 클래식 시대가 또 지나가면서 가장 유명한 모차르트가 지나가고 베토벤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32년과 1847년 보헴 시스템 플룻이 나오게 됩니다. 보헴 시스템 플룻은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키가 추가돼 있죠. 좀더 정확한 음정과 키를 사용해서 조금 더 불기 쉽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때 플룻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플룻 연주가 점점 쉬워지고 음악적 표현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또그 이후에 메탈 플룻이 금속 플룻이 나오면서 소리색도 풍부해지고 화려해지게 돼요. 다른 것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텅깅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음악적 표현이니까요. 음악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더 추가되면서 텅깅은 그렇게 귀에 많이 크게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텅깅은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한 가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나 지금 또 현대 음악을 연주하게 될 때는 또 여러 가지 텅깅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또 다른 편에 설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음악을 제외하고 지금 시대에서 텅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잘 들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비엔나 국립음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바바라 기슬러 교수님께서 그려줬던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고 밑에는 혀고 그 위에는 입천장이에요. 그래서 텅깅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지난 소리의 정석에서 소리 날때 혀가 텅깅하고 난 다음엔 아래쪽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텅깅을 할때 위치 이 화살표가 텅깅을 할때 혀의 움직임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의 앞부분이 윗니 뒤쪽을 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 그리고 더블 텅깅할 때 그를 할 때는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을 치고 다시 내려오는 거. 이것을 설명해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혀의 모양이 둥근 것보다는 뾰족하게 해서, 그리고 혀의 중간보다는 앞쪽 뾰족한 부분으로 텅깅을 할때 조금 더 소리가 명확해집니다. 첫 텅깅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이게 소리입니다. 바람이 나가는 만큼 이렇게 동그랗게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중간에 절단되어 있어 있는 부분 뭐냐면 혀가 바람 통로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혀가 위로 올라오면서 바람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절단된 거고 얘가 혀가 다시 내려올 때 바람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악보가 따, 따, 따 이런 식으로 16분음표 4개가 있을 때 앞에 2개는 이어져 있고 나머지는 텅깅을 해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두두 이런 식을 표현해 준 건데요. 두두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혀가 중간에 텅깅을 하려고 위로 올라올 때 바람을 막으면서 소리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바람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 근데 이것이 느리게 하면은 이렇게 느, 두, 드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프레이징을 길게 보고 그리고 빠른 악보를 읽을 때에는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바람은 계속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혀만 움직이면서 그 바람을 잠깐잠깐씩 절단해주는 거, 막아주는 거. 그래서 내 몸은 계속 호흡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람을 내보내고 있는 거고, 혀만 텅깅을 해주면서 음정이 잘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때 프레이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텅깅을 할때 정확히 혀의 위치와 그리고 바람이 나가는 것, 호흡을 버텨주는 것 이런 것을 삼박자를 잘 균형을 맞춰주면서 정확한 분명한 텅잉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1월 11일부터
플루톰트 시즌 3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때 텅깅 연습도 항상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매일 소리를 풀 때 텅깅 연습을 하거든요. 그때 오늘 했던 것을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플루스의 정석은 하나 남았어요. 비브라토의 정석. 네, 비브라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제일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먼저 된 다음에 비브라토를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플루스의 정석 제1탄 호흡의 정석을 한번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다음 비브라토의 정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비엔나 주이쌤 플루티스트 김주입니다. 오늘은 플루트의 정석 마지막 비브라토의 정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를 할 때 목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호흡이 받쳐준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루트의 정석 제1탄 호흡의 정석에 나온 거 있죠? 호흡, 배, 사이드, 뒤쪽 받쳐준 상태, 바깥으로 밀어주고 있는 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받쳐주고 있는 힘이 살짝 바깥으로 더 밀어주는 것, 조금씩 더 밀어주는 것, 그게 바로 비브라토예요. 목에서는 전혀 힘 주는 거 없고요. 여기는 그냥 프리하게 그냥 아무것도 힘 주지 않고 나와주는 거고요. 정말 음을 이렇게 잡고 흔드는 것은 음을 잡는 것도 사실 아니죠. 정말 비브라토에 필요한 것은 호흡을 받쳐주고 있는 힘, 바깥으로 미는 힘이 조금 더 바깥으로 밀어주는 거. 우리 호흡의 정석에서 맨 마지막에 해준 연습 있죠? 그 연습을 매일 꾸준하게 해주셨다면 지금은 분명히 잘 하고 계실 텐데요. 민 다음에 안으로 줄어드는 그 힘을 아예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바깥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브라토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림을 하나 살펴보자면요. 소리가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쭉 나가고 있고 이것이 비브라토가 없는 그냥 소리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소리가 이렇게 조금 더 커지면서 비브라토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음 자체가 이 쭉 나가는 음 자체가 파일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시면 이것이 같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불어주시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받쳐주는 호흡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민 다음에 갑자기 훅 빠졌거나 아예 힘 자체가 그냥 훅 없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플루트를 불어주시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연습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비브라토 없이 쭉 부는 거 길게 저음 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쉽죠? 비브라토 없이 내가 컨트롤을 딱 한 다음에 일정한 바람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잔잔한 물결 정도로만 해주는 것,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물결이 있는 것, 그 다음에는 물결이 아주 많은 것. 이 물결을 내 맘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메트로놈을 놓고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요. 60으로 놓고 3번씩 들어가는 것, 4번씩 들어가는 것, 5번씩 들어가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씩
정확하게 템포는 유지하면서 비브라토도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하고 계신가요? 그게 컨트롤을 되는 게 이 호흡을 컨트롤 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호흡은 항상 받치고 있고 살짝살짝씩 밖으로 조금 더 미는 거. 바람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연습할 때는 포르테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바람량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포르테로 연습하면 바람이 너무,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냥 피아노에서 메조 피아노, 아니면 피아노 15까지, 이런, 조금 여리게 연습해 주시면서, 목적은, 포커스는 무조건 비브라토를 연습하면서 호흡 받쳐주는 거. 호흡을 유지해 주면서 비브라토를 조금씩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습이 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비브라토가 거의 없다가, 잔잔해졌다가, 점점 물결이 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물결이 많이 쳤다가 잔잔해지면서 없어지는 거. 이 연습을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어떤가요? 이 호흡만 제대로 잘 컨트롤하고 있으면 비브라토는 어렵지 않아요. 비브라토 연습을 하실 때 목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간다, 입술에 힘이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브라토 연습보다는 먼저 힘을 빼는 것을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습관에 따라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비브라토를 계속 갖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비브라토 자체는 사실 크레시엔도 됐다가 디크레시엔도 되는 이론으로 애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다이나믹 연습도 먼저 해주시고 점점 그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연습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써 플루스의 정석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시면서 질문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그런 것들 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와 함께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떠오르는 대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